이거 했다가 오 아무런 증상이 없어요. 근데 한 가지 증상이 오더라고요. 불면증. 눈을 아무리 감아도 말똥말똥한 거예요. 3시간 내셔이라서 새벽 한 4, 5시가 됐는데 눈이 빨개. 잠이 오질 않는 거예요. 그건 정신적인 문제야. 아닌데. 그렇게 뭐라 하면 안 돼. 정답은 비타민 중독. 오, 괜찮아. 비타민 중독? 깔끔합니다. 아, 근데 이거 제가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네, 이 자리 꿰차고 있는 겁니다. 야,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아니, 뭐 야, 이거 아니고 없는데요? 아니란 얘기네요. 우리 저기 힌트 좀 좀. 선생님에게 힌트 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 우리가 공부할 때 또 오래 일할 때 많이 먹고 있어요. 어? 아, 뭘 먹지? 커피네. 커피네. 그러면 내가 아까 아니, 얘기했던 게. 어. 아니 근데 두 번째 꼬마에는 커피를 안 마셨는데. 그러니까, 저번 주에 조금 먹었는데. 어. 두 번째 꼬마에는 커피 먹는 그림이 안 나왔었는데. 몰래 데려가서. 그 몰래 데려가서 먹인 건가? 카페인. 카페인 중독. 진짜 단순하다. 그러니까는 뭐에도 카페인이 있고 뭐 저도 잘 모르겠지만 초콜릿에 있다랬죠. 초콜릿에도 카페인 네. 같은 게 있고 못 드잖아요. 그 간식거리로 뭐 이렇게 막 계속 네. 아이스크림에도 있고 뭐 있는데 아, 아이스크림에도 있구나. 아까 그 친구가 초콜릿 케이크빵 먹었잖아 여자야 이거. 아, 초콜릿 케이크빵 막 이런 거 잠깐만 나와봐봐 일로 와봐 잠깐만. 다시 한번 해봐봐 다시. 다시 하는 거 아니에요? 왜 내 일단 내가 나와 있잖아요. 다시 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는 정답은. 카페인 중독. 카페인 중독. 아, 맞네. 맞아요. 위기 탈출 넘버원. 아, 카페인이었네. 정답은 바로 카페인입니다. 카페인은 엄연히 일종의 독성 물질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과다 섭취하면 치명적인 중독 증상을 일으키는데 카페인 하면 떠오르는 것이 바로 커피. 커피는 현대인의 필수 기호식품으로까지 여겨지고 있는데요. 그 때문에 카페인 중독은 커피를 즐겨 마시는 성인에게 더 와닿는 문제일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커피는 거의 입에 대지도 않은 우현이와 보라가 카페인에 중독된 원인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현이와 보라가 무심코 먹었던 간식 때문. 두 아이가 하루 동안 먹었던 탄산음료와 케이크, 과자 같은 간식류에는 사실 커피 못지않게 카페인이 많이 함유돼 있는데 그 사실을 모르고 한꺼번에 많이 먹는 바람에 체내에 카페인이 과도하게 쌓이고 말았던 것. 이렇듯 무심코 먹는 간식을 통해 아이들이 예상외로 많은 양의 카페인을 섭취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뭐 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야. 실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의하면 만 6세에서 11세 사이의 어린이 중 4명 중 1명꼴로 기준치보다 훨씬 많은 양의 카페인을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아이들이 먹는 간식류에는 카페인이 얼마나 들어있는 것일까요? 실제로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과자류, 음료 등에 함유되어 있는 카페인 양을 알아봤는데요. 그 검사 결과에 따르면 1회 제공량 기준으로 커피 우유 1개에 함유된 카페인의 양은 46.7mg, 케이크 한 조각에는 약 35.5mg, 아이스크림 한 개에는 33mg 정도의 카페인이 들어있으며 캔 콜라 하나에도 약 25mg의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어린이들이 많이 찾는 과자류 중에서도 카페인 함유량이 높은 녹차나 카카오 열매를 주 원료로 하는 것들이 많은데요. 문제는 이런 음료나 간식들을 무분별하게 중복해서 먹게 되면 카페인 1일 섭취 기준치를 쉽게 충과해버린다는 것. 만약 체중 30kg의 어린이가 하루에 콜라 한 캔, 초콜릿 한 개, 커피 우유 한 개를 먹었다면 카페인 섭취량이 약 86mg으로 기준치인 75mg을 훌쩍 넘기게 됩니다. 카페인은 뇌에 작용하여 도파민이란 물질을 분비하게 해줍니다. 도파민은 즐겁고 행복한 기분이 들 때 뇌에서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로 카페인에 한번 학습이 된 뇌는 계속해서 카페인을 찾게 되는데 특히 어린이는 이러한 욕구를 제어하는 능력이 매우 약하기 때문에 중독되기가 더 쉽습니다. 게다가 어린이는 몸 안에 들어간 카페인이 몸 밖으로 완전히 배출되는데 최소한 3-4일이 걸립니다. 그래서 하루에 100mg만 섭취해도 며칠씩 몸에 쌓여 중독 증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린이가 카페인을 과다 섭취할 경우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초기에는 흥분하는 일이 잦아집니다. 또 각성 효과 때문에 잠을 잘 못 자는 등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특히 카페인이 뼈 성장에 필수적인 철분과 칼슘의 흡수를 방해해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고 성장 호르몬의 분비를 줄이기 때문에 성장기 어린이에게는 그야말로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혈액 속 칼륨의 수치를 떨어뜨려 저칼륨 혈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 저칼륨 혈증은 몸의 심장 혈관이나 신경계, 근육 등에 영향을 끼쳐 심각한 근육 마비까지 초래하는 증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심장은 카페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장기로 자칫 부정맥이나 심각할 경우 심장 마비를 초래할 수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과연 실제로 하루에 카페인을 많이 섭취하는 어린이의 건강 상태는 어떨까요? 검사 대상은 6세에서 12세 미만의 어린이로 사전 조사를 통해 매일 카페인을 1일 기준치보다 많이 섭취하고 있는 아이들 10명을 선별했습니다. 크림을 만약에 이렇게 사오잖아요. 그럼 그 자리에서 세 개는 기본으로 먹어요. 그 자리에서 세 개는 먹어야 돼요. 네개 다섯 개씩만 먹고 계속 먹으려 해 진짜 막 혼내고 그래도 몰래 먹고 막 이래요. 이렇듯 하루에 카페인이 함유된 간식을 중독해서 많이 먹고 있는 아이들. 그러니까요. 현재 아이들의 카페인 중독 여부와 건강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혈압 측정, 체혈, 소변 검사, 그리고 심전도 검사 등 다양한 검사가 진행되는데요. 자, 과연 10명의 아이들 중 카페인에 중독된 아이들이 있을까요? 나도 중독 같아. 검사 결과 10명 중 3명의 어린이가 카페인 중독 증상을 보였고 그로 인해 고혈압이나 부정맥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카페인을 기준치 이상 꾸준히 섭취하고 있어서 이런 과다 섭취로 인한 중독 상태일 수도 있고요. 또 이로 인해서 부정맥, 즉 불규칙한 심박동이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린이의 카페인 중독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소량의 카페인에도 민감한 어린이 때문에 커피가 함유된 유제품, 초콜릿이나 카카오 성분이 함유된 제품, 카페인이 첨가된 탄산음료, 그리고 녹차를 원료로 하는 아이스크림 등은 한꺼번에 많이 먹이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만약 카페인이 함유된 간식을 많이 먹는 아이의 경우 다음 증상 중 다섯 가지 이상에 해당되면 카페인 중독일 수 있으니 유심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번 봐야겠어요. 카페인을 과다 섭취하게 되면 우선 잠을 잘 자지 못하고 잦은 소변, 속쓰림 등의 위장장애를 호소할 수 있으며 예민해지며 쉽게 흥분합니다. 또 잘 지치지 않고 가슴이 심하게 두근거리는 것을 느끼며 근육 경련이 발생하거나 안면 홍조를 띠게 됩니다. 만약 카페인 중독이 의심된다면 당장 카페인 섭취를 중단하거나 최소한으로 줄여야 하는데 대략 4일에서 10일 정도면 중독 증상은 사라집니다. 아, 그래요? 하지만 이런 초기 증상을 무시하고 아이가 카페인을 계속 과다 섭취한다면 부정맥이나 심장마비 등 심각한 부작용까지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 달콤한 간식 속에 숨어있는 카페인. 무분별하게 먹는다면 우리 아이도 중독될 수 있습니다. 교수님, 그 카페인도 금단 현상 같은 게 따로 있나요? 네, 그 중독성 있는 물질은 다 금단 증상이 있게 되는데요. 카페인 중독된 사람이 카페인을 섭취하지 못하고 못하면은 이제 혈압이 떨어지고요. 머리가